대학배구를 사랑하는 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박재범입니다. 2018 크로스핏 대학배구 유리계 위로 더 높이 올라라는 슬로건 아래 아주 뜨거운 경기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파이팅 넘치는 경기를 선보이며 높은 에너지 레벨을 보여주는 목포대학교와 이번 시즌 배구 명가의 자존심을 찾아가고 있는 성균관대학교가 만났습니다. 목포대학교 도림 캠퍼스에서 중계해드립니다. 본 말씀에 김민철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성균관대학교 오늘 선발 라인업입니다. 1번 센터 박지윤, 5번 센터 이원중, 그리고 8번 라이트 김준홍, 10번 센터 김정윤, 12번 레프트 임성진, 14번 레프트 강우석 선수가 나왔습니다. 홈팀 목포대학교의 선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3번 센터 김상우, 7번 센터 강민, 11번 레프트 박건휘, 14번 레프트 김동민, 17번 라이트 이창준, 18번 센터 김세훈 선수가 오늘 선발 라인업에 이름을 올렸고요. 자, 지금부터 경기 함께 즐겨주시죠. 성균관대학교의 서브로 먼저 1세트가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서브 네트에 걸립니다. 다시 한번 백토스입니다. 페인팅 성공! 아, 페인트 좋았죠? 자, 박건희 선수가 공격 포인트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본인 직접 서브 올라갑니다. 자, 서브 좋았어요. 이원중 백토스 왼쪽 터치입니다. 김준홍 선수의 공격 포인트. 해준이에 따라서 공격 성공이 달라지는데요. 자, 이창준의 스파이크 성공합니다. 자, 이창준 선수 이창준 서브 좋아요. 이원중 밀어서 또 스파이크. 자, 수비 됐어요. 자, 이성찬 디그 됐고 다시 올라갑니다. 백어택. 아, 들어왔어요. 들어갔군요. 엔드라인에 걸립니다. 이창준 선수. 김준호 강 서브 이번에는 시브 됐고요. 백토스 이창준. 자, 이번에는 서브 날카로웠고 이원중 왼쪽 오픈 쳤습니다. 아, 들어갑니다. 토스 좋았어요. 근데 힘든데. 강 서브도 나왔고요. 서브 에이스입니다. 에이스. 임성진 서브 에이스. 이 득점 지원을 매 경기 펼쳐주고 있거든요. 예. 와, 또 다시 서브 에이스. 임성진이 목포대학교 리시브 라인을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길었어요. 시간차. 시범 마무리해 줍니다. 자, 서브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어렵게 받아냈고 박건휘 블로킹. 아, 블로킹. 세타 이원중. 이원중이 블로킹 포인트를 만들어 냅니다. 날리고 있는 성균관대학교입니다. 이번에도 서브 강했고요. 석공! 자, 이번에 멀리 몸을 날려보지만 잡을 수 없습니다. 자, 백토스 아홉 맞지 않았어요. 페인트 넘겼습니다. 자, 찬스 돌았고요. 백토스 때렸습니다. 블로킹! 이창준! 이창준! 이원중 시간차. 자, 블로킹 맞고 살려내는 목포대학교. 자, 연결 중요한데요. 자, 박건이 걸려졌고 페인트 성공합니다. 참 노련한 강우석에서. 자, 안정적으로 받았습니다. 시간차 이창준! 아, 시간차로 맞대응하고 있는 목포대학교입니다. 하지만 두 점 뒤져 있는 목포대학교 강 서브. 아, 좋았어요. 이원중 백토스 시간차! 아, 김준호! 하지만 받아냈습니다. 이원중 백토스 올라갑니다. 아, 이번에는 김준호 선수 마무리를 지어주네요. 2단, 자, 3단 넘길 수 있습니다. 넘어왔습니다. 찬스 걸 목포대학교. 시간차 김동빈 블로킹! 하지만 박지윤 선수 중앙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김준홍 서브 좋습니다. 자, 길어요. 직접 공격. 자, 받아냈고 2단. 자, 2단에서 위험해요. 다시 한번 다이렉트 블로킹 나갑니다. 아, 직선으로 때렸습니다만 그대로 넘어갔고요. 다시 때려야죠. 석공. 아, 중앙 석공 성공하는 김세훈. 20점 고지에 올라서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요. 목포대학교 좀 더 힘을 내야 되겠습니다. 이원중 백토스 다시 한번. 자, 성공합니다. 김준홍. 12번 임성진 강 서브 또 좋아요. 때려봅니다. 아, 박건희. 박건희가 이 어려운 공을 성공시키면서 공격 포인트로 가지고 옵니다. 어, 토스도 더 날카로워졌어요. 그렇습니다. 자, 넘어왔고요. 직접 공격 블로킹. 블로킹 김상우. 강민의 서브 이원중 석공. 마무리합니다. 비석공 김정윤. 23-15 1세트 점수가 많이 벌어져 있습니다. 자, 휘에서 받았고 다시 넘어왔습니다. 자, 마무리하죠. 왼쪽 이창준 블로킹 걸립니다. 김준홍 블로킹. 성균관대학교 플레이오프까지 떨어졌던 성균관대학교였는데 그 아쉬움을 씻어내는 이번 시즌 만들어가고 있고 오늘 경기도 좋은 모습입니다. 블로킹 김준홍 받았고 2단 받지 못합니다. 자, 블로킹 포인트 가지고 옵니다. 이창준 서브 강하게. 아, 서브 좋았어요. 좋습니다. 자, 블로킹. 아, 이거를 건드렸군요. 아, 하지만 18번 김세훈 선수 리바운드 플레이
하면서 실수를 범했어요. 네. 자, 이렇게 1세트가 마무리됐습니다. 1세트 성균관대학교가 25점, 그리고 목포대학교가 17점으로 1세트를 먼저 가지고 오는 성균관대학교입니다. 자, 목포대학교의 33%는 상당히 낮은 그런 성공률인데요. 하지만 백오래득점 먼저 나옵니다. 성균관대학교가 호흡이 맞지 않았군요. 김성호의 서브 살짝 잘 넘어갔고 백토스 백어택 블로킹! 블로킹 박건희! 박건희의 기가 막힌 블로킹, 단독 블로킹이 나왔습니다. 그런 득점입니다. 자, 그리고 서브 에이스! 네, 서브 에이스! 두 손을 번쩍 들어 올리는 강민! 앞서가고 있고요. 분위기도 가지고 있는데요. 자, 이번에 맞죠? 서브 에이스입니다. 강우석 선수가 아닌가 싶은데요. 그렇군요. 김정윤. 김상우. 자, 밀어넣기 아, 통하지 않았습니다. 김정윤이 올려줬고 때립니다만. 자, 어택 커버 됐고요. 다시 백토스. 이번에 연타 블로킹. 자, 목포대 찬스볼이에요. 김상우 왼쪽 때려야죠. 하지만 블로킹. 아, 하지만 김준홍 선수의 블로킹. 찬스볼 성균관대학교 이지율. 자, 왼쪽 강우석 블로킹. 자, 이지율 선수가 발을 내봤습니다만 그대로 나가고 말았습니다. 2세트 성균관대학교가 역전을 성공하면서 두 점차 리드를 지켜가고 있습니다. 김상우 백토스 스파이크 쳐내기 성공합니다. 박건휘. 박건휘 선수 중앙으로 파고들 것처럼 하면서 라이트로 빠졌거든요. 네. 자, 브록진들이 놓쳤고요. 그게 또 중요하거든요. 이 흐름 싸움에서는요. 임성진. 타점 높은 임성진 선수의 공격. 김주롱 이번엔 들어갔어요. 그리고 2단 어렵게 살려내는 목포대학교 이창준. 자, 이창준 어려운 공격 해결해 줍니다. 그 어렵다는 이 공격기를 마무리해 줍니다. 강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군요. 자, 김상우. 자, 밀어줬고 밀어넣기 성공합니다. 아, 박건희 이원중 세트에 써봅니다. 김상우 석공! 아, 석공! 강민! 자, 강민 아웃으로 판정이 됐습니다. 자, 오른쪽에서 공격! 아, 타점 높은 김준홍 선수의 공격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뒤에서 밀어줬고 다시 왼쪽 템이 맞지 않았습니다만 아, 하지만 이창준! 이창준 선수 강성민의 서브 잘 들어갔고 달려들어오면서 토스 임성진 블로킹! 하지만 임성진 걸렸어요! 김상우의 블로킹! 역전 목포대학교 23-21을 만듭니다. 자, 성균관대 이번 공격 중요하네요. 임성진! 아, 하지만 플러스로 마무리 짓는 임성진! 아, 이번에도 서브 날카로웠고요. 백어택 이창준 아, 나갔어요! 나갔죠? 이창준의 마지막 공격도 나가면서 2세트 성균관대학교가 접전 끝에 따내면서 세트 스코어 2-0으로 앞서갑니다. 얼마만큼 1세트의 좋은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여줄 수 있을지가 기대됩니다. 자, 시간차 맞고는 때렸는데요. 그대로 나갔습니다. 2-2 동점으로 3세트 출발하고 있습니다. 이원중 늘어졌고 대각. 자, 이거를 받았는데요. 이성찬 선수가 서브에이스 두 개까지 하면 전체 포인트는 10점 가까이 때려주고 있습니다. 블로킹! 이번엔 블로킹! 박지윤! 3학년 임준홍 이번 서브 좋았습니다. 김상우 토스. 자, 김동민 플러스 공격 좋았죠. 자, 서브 살짝 좋은 서브가 들어왔습니다. 자, 3단 이걸 살려내네요. 임성진 공격 포인트. 그래도 남자 선수들은 공수를 다 잘해야 국내 선수들은 좀 더 서브에이스! 프로의 위력이 있는데요. 서브에이스까지 보여주는 임성진. 자, 서브 살짝 넘어갔고 석공! 아, 다시 한번 세타 뒤로 돌아가는 박지훈 선수의 백 A킥. 자, 위력적이죠. 이 세트를 하나 가져오는데 이 불집해줄 선수가 필요합니다. 시간차! 중앙에 김동민! 김동민의 포인트입니다. 목포대학교의 이 동작 조금 과한 액션이 있었거든요.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두 가지 부분을 경고합니다. 자, 서브 에이스입니다! 이창준! 일단 리드를 가져왔습니다. 이창준 다시 서브 강합니다! 그대로 다이렉트! 강성래! 임성진 올라왔고 강하게 들어왔어요. 서브 에이스입니다! 들어왔습니다! 성균관대학교 분위기를 끌어올리는 임성진! 자, 이창준 아, 찬스 왔는데요. 찬스입니다. 왼쪽 김진홍 선수. 이번에는 반 크로스. 아, 각도 깊은 네. 크로스 공격에 가깝습니다. 다시 두 점차. 이번엔 안전한 서브가 들어왔고 석공 뒤에서 디그댔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창준. 디그댔고요. 자, 멋진 디그 이원중 올려줬고
또다시 디그. 아, 양쪽에서 디그가 좋은데요. 자, 멋진 디그 행진. 대각 공격. 김동민 선수 범실. 자, 집중해야 되는 양팀 선수들. 아. 공격 성공 강성래. 한층 더 유리해집니다. 자, 하지만 됐어요. 네. 김동민. 아. 김동민. 강하게 서비스. 임성진. 어, 이번에 일단은 잡아냈고 석공. 자, 라이트에서 저 백에이 석공. 네. 메시 포인트에 올라선 성균관 대학교입니다. 박건희. 자, 디그 2단 하지 못합니다. 아, 다시 디어스. 했어요. 하나 끌어냈습니다. 살얼음판 같은 긴장감이 흐르고 있습니다. 차례기 성공. 이한솔. 이한솔. 자, 리시브 됐고요. 석공. 아, 라이트. 강민. 강민 선수 중앙에 4득점째. 26대 26 듀스가 다시 한번 이루어졌습니다. 자, 들어왔고요. 이원중 백터스 때립니다. 이한솔. 이한솔 연속 공격 포인트. 살짝 넘겼습니다. 집중하고 있는 양팀 선수도 좀 길었어요. 자, 경기 끝납니다. 하지만 오버넷을 네. 지적하고 있는 주심이고요. 결국 28대 26으로 3세트도 마무리됐고 목포대학교는 이 긴장감이 흐르는 상황에서 아쉽게 범실로 경기를 내주고 말았습니다.